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작품 보기 생겼어. 예. 응? 기대가 큽니다. 어때요? 대체로. 너무 실감나게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내가 이 이야기 몇 번 했을 텐데 기억을 못 하는가 모르겠네. 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호 참. 내가 수업 첫 시간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자기 인생 행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죠?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사귀면서 노는가 중요한 거가 마찬가지로 창성 부귀 미치 천리라는 게 뭐야? 어? 이 키는 뭡니까? 말탈리. 그죠? 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사기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오추마, 천리마, 그죠? 네. 말 옆에 기할 기자 있잖아요, 천리마. 네. 창성이 뭐예요? 푸른 노, 파리. 네. 그죠? 네. 날파리도 천리마의 꼬랑대기에 붙으면 천리로 갈 수 있어. 네. 지온차는 삼미도밖에 못 댕기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좋은 명마에 꼬랑대기 붙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천리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과 교류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네. 인격이나 모든 면이 격상이 된단 말이야. 네. 올리기도 하고. 내가 이 말을 보면서 생각난 게 그거야. 천리마잖아요, 천리마. 아, 예. 그러니까요. 응? 대단한 말이네. 사마천의 사기 102편에 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조금 너무 교훈적인 이야기로 해서 그렇긴 한데 당나라 때 그. 예, 와. 당나라지만은 네. 후기는 아닙니다. 예. 전기라도 얼마만큼 전기냐 하면은 거의 당나라 초기 수나라 때 그때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네. 적어도 중기 이상 되는 말이에요. 보세요. 흑마가 예. 유유자적하게 아주 여유있게 딱 장식을 해가지고 남자입니다. 순말. 앞말은 역시 보세요. 치장이 엄청 아름답고 와, 멋을 많이 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어? 순놈을 바라보는 자세가 얌전하잖아요. 장식이 보세요. 이거는 완전 옥이고 보석이잖아요. 네, 네, 네. 어? 자, 여기 보면은 안장이 있고 네. 안장이 순말은 보세요 브라운으로 갔죠. 네. 그리고 안장이 크지요. 네. 요거는 앙증맞고 작으면서도 단정하잖아요. 네? 그럼 앞말은 여자 같다는 말입니까? 꼭히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왜 남자라도 뭐 앞말 안 타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지러 느낌이 네. 흘리잖아요. 여기에는 보면 네. 보세요. 순말에는 불지러 보석이 아주 비싼 거 귀족적으로 해놔놓고 뒤에도 이렇게 놨잖아. 요거는 뭐예요? 보상 화문이 쫙 보상 화문. 당 이보세요. 당의 특색 무늬 그죠? 당초문하고 보상 화문이 네. 당의 특색 무늬잖아요. 네. 내가 지난번에 이거 출연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 내 유튜브 봤어요.
근데 요거 출연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하면서 미안하지만 진품은 아니다. 반전을 그자 한번 이야기했죠. 네. 비교해 보세요. 비교. 여러분들이 봐도 어떻는지 비교해 보세요. 신작과 그 당시에 출동은 이렇게 틀리는 많이 다릅니다. 내가 오늘 비교하려고 일부러 가져왔어. 정말 다릅니다. 인자는 홍생 저 치여도 됩니다. 제주 갖다 놓으세요. 치여도 됩니다. 이거 비교해 봐 주려고. 방품이라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그런데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많이 다르네요. 다르고 말고 그냥 봐도 네. 그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밑에 잔 껍질이 쭉쭉쭉쭉 일나잖아요. 네, 이쪽에. 그죠? 예, 예. 이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텅 비었어요. 왜냐하면 안 비면은 이 무게가 예. 다리한테 와가지고 다리가 온전하지 못해. 이 보세요. 다. 우와, 응? 이 목까지 다 제가 비어서 손이 그럼요. 다 들어갑니다. 그럼, 예. 그럼요. 느낌 틀리죠? 예. 내가 사실은 이걸 갖다가 물티슈 가지고 네. 씻을 수는 없지. 이거는 물에 들어 씻고 나면 물티슈 가지고 사사사사사 조금 닦았어요. 그러니까 네. 좀 닦았는데 이거 보세요. 닦다가 아하. 목에 이 껍질 벗겨졌잖아. 네. 어? 네. 그래서 내가 이 쪼가리를 여 다 갖다 놨어요. 여 놔놨어요. 아. 이렇게. 세상에 닦다가 나중에 부자. 닦다가.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거의 무덤 진공 상태에서 있는 걸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충격을 받았네요. 충격 받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네. 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저 옛날에 이걸 갖다가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네. 우리 1층에 그게 습기 차고 아니야 습기가 아니라 1층에 아, 1층. 1층에 옛날에 있을 때 맞아요. 이거를 디스플레이 해놨죠. 디스플레이 앞에 딱 보이게끔 이 유리창 넘어서 보이게끔 해놨잖아. 예, 그게 햇빛에, 계속 햇빛 받고 햇빛에. 노출된 거라.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이거를 아 이거는 유물에 대한 모독이다. 예. 이래가지고 이건 안에서 보관을 해야지 안 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건 흙도 안 닦아요. 보세요. 예. 좋잖아. 첫째, 굉장히 사람을 치면 귀족적으로 생기잖아. 네. 순놈은 당당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고, 예. 이 암놈은 여성스러우면서 아주 아양은 처음 이렇게 그런 뭐야 색깔도 검은 거하고 흰 거. 예. 예. 그 다음에 이 장식 보면 다 틀려요. 네. 신경을 많이 써서 이거하고 완전히 틀리잖아. 좋단 말이야. 이런 거는 지금 엄청 비쌉니다. 그냥 비싼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비쌉니다, 이거는. 구할 수가 없겠네요, 첫째. 못 구하죠. 그죠. 못 구하지. 이런 거는 다 20, 30년 전에, 네. 비교적. 리지너블한 가격으로 그저 없어요. 작품 자체가 없고 있어도 가져오질 못합니다. 중국 유물들 출토품 유물 함부로 잘못 가나오다가 걸리면 그렇죠. 간첩죄 걸립니다. 간첩죄. 예, 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참 말이 잘 생겼다. 잘생겼고 잘 만들었고 그죠? 자 보세요. 진품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감동을 주는 거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거 가품이라고 신작이라 그런 거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쁘요. 저거는 물칠해도 괜찮고 막 문대고 닦아도 껍질 일어나지도 않아요. 난 겁이 나가지고 잘 못한다니까. 내가 이 비싸다 그런 거 어찌 알았냐면 일본가 알았어요. 일본 고밀수선 가가지고 이건데 물어보니 값이 막 기가 차더라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진짜 뭐 엄청나.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렇기도 하고 없어요. 없어. 희귀하면서 없어요. 없어. 하, 이 보세요.
이게 마구리 장식 하나까지도 네. 얼마나 신경을 써서 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뭐, 이 또 역시 나비나 수은 같은 이런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갖고 네. 이중으로 두 번 굽고 신경을 썼잖아요. 그럼 물론 온도를 뭐 1300도, 1200도 이래는 안 올리겠지만 그래도 원형 그대로 네. 비틀지가 터지지 않고 딱 있다는 건 엄청 깨한 거거든. 이거를 참 사람들이 벨라제 예. 무덤에 있는 걸 이 꺼내와 되겠어요. 무덤에 엿다는 것 자체도 좀. 아, 뭐 엿놓은 게 뭐 그에 그걸 다 좀 치더라도 네.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내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 그전에는 봤지만은 예. 예사로 봤죠? 예사로? 예사로 보다기보다 서로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자세히는 못 봤지? 자세히는 이렇게 안 보지? 여 나나도 사람들이 그냥 뭐 좋네 이라고 말지 안 보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아니, 내가 그게 답답해. 이거 너무 쇼윈도에 입구에 비치를 해두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쇼윈도 있었기 진짜, 때문에 진짜를 저렇게 쇼윈도에 저래 노출을 시켜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이 다 진품이지 가품 없잖아. 내가 실물이 없는 거 표본으로 신작을 한두 점 갖다 놓은 건 몰라도 다 진품이잖아. 내가 눈이 아파서 예. 함부로 못 봅니다. 예.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붓으로 채색하듯이 유약을 입힌 거다, 그치?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낮은 온도에서 꾸운 거고. 이 보세요. 아, 이거 물티슈가 이래 했는데 이래 돼버린 거 보라고. 얼마나 약한지. 연약한지. 아, 네. 조심해야 돼. 네. 아, 내가 이거 나중에 누구 보고 붙이라고 하면 저 또 맞을라고 모르겠어 죽겠어요. 그래도 붙여야죠. 이거 그때 붙일 수 있을 텐데요. 뭐 기술자들한테 물어봐야지 뭐. 좋잖아요. 이게 이게 몇 센치인가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 옛날에 아름다운 중국 문화가 상해 한인신문에 예. 이거를 아. 칼럼 냈잖아요. 예. 상해한신문에 80회 정도 칼럼 넣는데 여 보면 별일 없이 소일하며 다소 여유를 부리고 있는 듯한 검은 말이 순놈이고 예. 사치스런 치장으로 고개를 빗겨 멋을 뽐내고 있는 것이 이 흰말이 암놈이다. 일어나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나벌 용매제로 푸동의 금속 산화물을 첨가해가지고 만든 유약을 기물 위에다 시유한 후에 천도씨 정도에서 소성을 해서 다시 한번 체유를 도포해가지고 한 800도씨에서 분조하면은 자연스럽게 요변을 통한 채색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당나라 때 최상의 극품이다 이래놨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사이에 있어. 아 있네. 흑마 순놈이 55각계 55야. 이 네. 길이도 55고 높이도 네. 55야. 백말은 50에 48이야. 네. 이 길이가 50이고 높이가 48이야.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이 좀 더 통통한 것 같아. 원래 네. 여자가 남자보다 엉덩이가 더 통통하잖아. 네. 말도 똑같은 거야, 원리는. 그러니까 그거 다 맞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 말 꼬리를 이렇게 좀 가공을 했는가 봐요. 이제 말총이 말이 달리면 속력을 내야 되는데 꼬리가 방해가 되는 거라 그래서 잘랐다고 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예. 이걸 늘어뜨리나 놓으면 이 작품 자체 그렇지 꼬리가 이래 내려오면 보세요. 멋이 있겠어요? 딱 긴장감을 주듯이 치켜 올리나야지. 아름답습니다. 좋다. 예. 근데 이래 보니까 저도 우리나라 미술품 같은 것도 이래 보면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금 시대로 보면은 아마
당나라 때가 그 비슷하게 우리 신라 때죠. 조형미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후대보다 그때가 더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는 말하자면은 예. 당이라 하면 618년부터 907년 사이인데 예. 1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예. 그 기물을 땅에서 파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국에서 가 있으면서 감상을 할 수 있다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정말 복이라 복. 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있잖아요. 당나라 때 당 3체 이걸 처음 발견한 게 내가 앞에 이야기했죠. 네. 1905년. 1905년이라고. 1905년이라고 어째 그래 기억하는 줄 알아요? 우리 고려대학교가 네. 출발한 것이 190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1905년에 처음으로 중국 사람들도 이걸 보고 발견을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런 좋은 작품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 우리 법문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벼락 맞아가지고 반쪽으로 난 거. 예. 그런데 이런 게 안 들어있어요. 기물은 있어도. 그렇죠. 그거 몰랐지 전혀. 그렇지. 하기야 뭐 1905년 그 이후에 벼락 맞았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아름답잖아요. 예. 굉장합니다. 좋죠? 네, 좋습니다. 좋죠? 아름답습니다. 좋죠? 자,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 게 보세요. 이건 가죽 혁대만 둘렀죠? 예. 이건 보석을 얹었잖아요. 네. 그죠? 이쁘기만 해놨잖아요. 네. 이건 우람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만드는 사람이 온갖 머리를 써서. 그럼. 이 보세요. 다리도 딱, 당당하게 딱 섰고, 얘는 살짝. 구부리가지고 살짝 꼬아가지고 여자들 형태를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싹 이거 요 고개로 비틀고 이래가 딱 미스 코리아 자세. 꿈보다 해몽. 미스터 코리아 자세. 그래 된 거예요. 하여튼 오늘 즐겁습니다. 예, 예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고 예. 또 내가 진품 실물을 보여주면서 해설도 한번 하고 이러고 예. 나니까 기분이 좋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좋지 좋지. 그래 말이야. 하여튼 다음 시간에도 한 번씩 출연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예. 예, 왜냐하면 여기 한번 출연을 하면은 예. 공부 많이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책 한 불 읽고 그 내가 뭐 말하는 거 한번 듣고 그 감이 안 오거든. 그렇죠. 그럼 별로 오래 기억을 안 한단 예. 말이야. 출연을 해야 여기서 직접 들은 거는 잘 아니지. 맞습니다. 응? 아. 그래가 우리가 아름다운 눈을 안목을 키운다는 것이 문화인으로서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작품 가지고 우리 같이 토론을 하고 나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요. 네, 즐겁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